삼양불교사업연합회는 불기 2566년 봉축 점등식을 2022년 4월 19일 저녁 7시부터 함양읍 시외버스 터미널 앞 로타리에서 했다. 이날 김정만 전 봉사회장의 사회로 3기 의례 반야심경 봉독 강승재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등 내빈 소개 보리수 합창단의 봉축가 사업연합회 도회장 봉행사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성후 학장스님 기원문낭독 강승재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황태진 군의장 축사 강성갑 함양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발원문낭독 점등식 사홍서원 산회가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후스님은 기원문 낭독에서 오늘 저희들은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널리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중생들의 허물이 끝이 없어 아직도 대립과 갈등, 욕망과 무지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낭독하였다. 네. 불기 2566년 봉축 점등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축 호우는 다시 희망에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네, 봉축 표현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이 표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평화위기, 환경문제로 인한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신과 국내 언론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봉축 표대로 부처님 오신 날로부터 희망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보리수 합창단과 함께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목탁 소리에 맞춰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반야바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행사 관례상 먼저 스님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양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도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학장이신 성우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함양불교연합신도회 회장 강성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함양불교봉사회 회장 박용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공무원불자회 회장 김창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용추사 주지스님, 종범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네, 영은사 주지스님, 법원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불사 주지스님, 보덕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구남 주지스님, 해문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북송사 주지스님, 만일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암정사 주지스님, 금산스님 네, 오셨습니다. 고담사 현서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상현대 우리 주지스님 일서스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법인사 주지스님 경제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체크가 안 됐는데 빠지신 손님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기관 단체장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예, 군수 권한대행 강성재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춘수 소개를 여기다가 여쭈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함양 군수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함양군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함양군 의회 서영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함양군 의회 이용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함양군 의회 정현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혜문 우리 함양읍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영재 우리 신협 이사장님 네,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축가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현 형원인데 다 같이 한 분만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현 형은 예, 우리 보리수합 창단과 녹음 반주에 맞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봉행사를 해주실 사암연합회 회장 봉사 도우선님께서 봉행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 반별어서 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의 2022년 봉축 슬로건입니다. 금일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점등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에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며 온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불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내 기분 여러분 2년 1개월 만에 비로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와 종교활동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대부분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와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져 우울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라도 서로가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에서 국민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분단 72주년 아직도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한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전쟁의 위험이 종식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전쟁과 정당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인간의 욕망과 갈등은 치열하고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며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이 인류의 지구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우리에 충만되도록 하는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각 삼 큰스님네들 그리고 서춘수 함양 전 군수님,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권한대행 강승재 부군수님, 김재웅 경남도의원님, 외 각 의원님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보살님의 여러분들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밝힌 오늘 이 밝은 등불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과 또한 각자의 소원들이 원만하게 모두 이루어지는 대광명의 토대가 될 것을 기원 드립니다. 불기 1566년 4월 19일 함양사업연합회장 도. 여기 공수권을 부르신 도선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인사 함양불교대학장이신 성원스님께서 기원문 낭독이 됐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문. 사생의 자부이시며 법계에 들어와서 안운한 행복을 만득 경험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널리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중생들의 허물이 끝이 없어 아직도 대립과 갈등, 욕망과 무지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연등을 밝혀 세상을 맑게 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발언하오며 부디 섭수하시어 지혜 강명을 비춰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행복해지는 세상,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 고통을 나누어 희망을 일구는 세상,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길에서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부처님 강명을 받들어 서원을 새로이 하고 정진하는 공업중생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발언하오니 이 다행을 이루어 선업을 쌓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불제자들과 함양 불제자 청신사 청신녀들이 밝히는 연등이 사바의 무명을 걷어내어 모든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지리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서가 모니불. 네, 큰 박수 한번 주십니다. 네, 이어서 이제 내빈 축사 순서로 우리 함양 군수 근황 대행이신 방승재 부군수님께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독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끝날 줄 몰랐던 코로나도 이제 방역수칙 많은 부분이 해제되고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초록의 풀내음 향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날에 불기 2566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해 주신 함양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신 도우스님,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학장이신 성우스님, 그리고 우리 군 많은 전통사찰의 스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함양불교연합회 신도의 강승갑 회장님, 함양불교 봉사의 박영백 회장님을 비롯한 신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서천수 군수님,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님,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님, 그리고 함양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우리 일상을 깊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법회를 중단하기도 하였지만 불자들은 기도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스님께서는 보시를 반납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조차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묵묵히 쳐다보고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의 소중한 부처님이 가르치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공덕과 이익을 베풀어주며 중생을 구제하는 이 타행이 모두의 고통을 정화시키는 힘이며 자비 공동체를 이루는 최상의 가치라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한마음 한뜻이 돼 지극한 정성으로 봉추의 등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강명이 온 누리에 비쳐 우리 함양의 발전과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이러한 봉축 점등식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아직 밤과 낮이 기온차가 심하니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태진 군의 의장님께서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함양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신 깊은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세상이 봄을 날리듯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 푸르름이 한층 더하고 꽃방울을 싹을 틔어 지천에 오색찬란한 색을 입혀 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람께 물어오는 꽃내음은 부처님의 슬픔같이 향기롭게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봉축 점등식 행사를 축하해 주시게 참석해 주신 강승재 군수 근한 대행님과 김재홍 도의원님, 임채숙 의원님, 이용근 의원님, 우리 서영재 의원님, 정해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영재 신협 이사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불심으로 봉사해 오신 사암연합회 도선님과 배인사 한남불교대학장 성우선님, 강승갑 한남불교연합회 신도회장님, 박용백 한남불교 봉사회장님, 김창진 홍문불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는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엔데믹에 접어들었지만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겼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죄 없는 안타까운 생명이 전쟁의 참화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켜지는 점등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에 숨겨진 불심이 더욱 빛을 발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심 가득하신 불자 여러분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준비하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함양불교연합신도의 강승갑 회장님께서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교계 2566년 봉축 점등식 법회 발언문.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 중생의 어버이요 인류의 서성이신 부처님, 여기 함양불교 사암연합회와 함양불교 불자 신도들이 불교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답 점등을 위해 함양의 관문 회전교차로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저희들의 발언을 구분살펴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자비지의 광명이 온 누리에 밝혀진 지 2566년, 그 기나긴 세월 고통바다에서 헤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열반의 피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저희들도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품속 영원한 미소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이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셨으며, 무지한 이에게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셨으며, 길 잃은 이에게는 다정한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어리석은 이에게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셨으며, 사악한 이에게는 공명정대한 길을 일깨워주셨고, 외로운 이에게는 인자한 어바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지혜로우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되시기는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번뇌를 소멸하고 보시와 지혜로 장엄하여 자아 완성의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사오니 어여삐 여기시와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온 누리에 충만하신 부처님,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깊은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지혜로 오셨고 자비로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광명으로 오셨고 풍동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유로 오셨고 행복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아 발견과 인간 존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오신 뜻을 받들어 자신을 갈고 닦아 인격을 완성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하며
법음을 널리 펴서 사회를 정화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정의를 실현하는 불교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오니 굳건한 신념과 강인한 의지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력으로 인류가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함남군의 발전과 함남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경기 침체 등 많은 일들에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이 실현되도록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간절히 바람하옵니다. 나무 스카모니불, 나무 스카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카모니불. 네, 강승각 신도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희망과 치유의 탑등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타리에 보면은 희망과 치유의 탑이 이렇게 웅장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서 함께 소리로 불, 법, 성 외쳐주시면은 바로 치유의 탑등에 점등이 켜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불 하면 불 하시고 또 법 하면 법 하시고 성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 불! 법! 법! 성! 성! 네, 큰 박수! 네, 여러분, 희망과 치유의 탑등에 점등이 켜졌습니다. 정말 뭐 웅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지구에 계시는 우리 인류 여러분들이 평안과 안식을 찾기를 기원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사홍서원. 사홍서원 참불가를 우리 보리수 합창단과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내가를 다 함께 우리 보리수 합창단과 함께 부르도록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제
네, 이상으로 다시 희망에 꽃피는 일상을 성취하시길 바라하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함양불교대학 학생들과 또 불교봉사의 회원 그리고 보리수합창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여 주신 큰 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강승재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강명에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